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빨간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용 드로잉 어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입니다. 이 어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왕초보 강좌라서 매우 쉽고요. 딱 필요한 핵심 기능만 모아서 1편, 2편, 2편으로 나누어서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그리면서 기초 기능을 마스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앱스토어에서 오늘 환율 기준으로 12,000원이 조금 넘네요. 가격은 그때마다 변동이 있어요. 구독형이 아니고 결제형이에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실 때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5.02 버전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받기 버튼이 아니라 열기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프로크리에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일반적인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캔버스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취소를 하고 뒤로 갈게요. 근데 나는 이 버튼이 없다 그러시는 분은 저하고 이 어플의 버전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 하단을 보시면 사용자 지정 크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셔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스크린 크기로 갈게요. 이 스크린 크기는 아이패드에 꽉 차는 사이즈예요. 자, 종이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한번 둘러볼게요. 상단을 보시면 브러쉬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파란색이 되어 있다면 지금 브러쉬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그려집니다. 지우개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면 지워져요. 그죠? 다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라이브러리가 떠요. 여기서 브러쉬의 종류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브러쉬의 종류는 내가 만들어도 되고요. 어디선가 또 불러와도 돼요. 여기 안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쵸? 저는 잉크에 스튜디오 펜 브러쉬를 선택을 할게요. 또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께는요. 왼쪽을 보시면 슬라이더 바가 있어요. 슬라이더 바를 살짝 내리면 얇아지고요. 더 내리면 더 얇아져요. 두께는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요. 자, 요 밑에를 보시면 슬라이더 바가 또 있는데요. 요 슬라이더 바를 내리면은요. 투명해지고요. 더 내리면 더 투명해져요. 투명도는 여기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는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반듯해져요. 또 드래그를 하고 떼지 않고 기다리면 반듯해지고 이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하면 각도도 조절이 돼요. 손을 떼지 않고 하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도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찌글찌글하게 원을 이렇게 그리지만 기다리면 반듯한 원이 되고요. 네모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제가 그렸어요. 기다립니다. 그럼 다시 반듯해지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색상은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맨 오른쪽을 보시면 원이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바깥 원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핑크로 갈게요. 안쪽 원에서 이 색상의 명암과 채도를 섬세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내가 선택한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색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색상 환 밑을 보시면 내역이 있는데 최근 사용한 색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밑에는 뭐 기본 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으면 색상이 바뀌었죠? 근데 나는 이 색상 환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디스크 모드거든요. 옆에 보시면 클래식 모드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건 포토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색상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채도와 명암은 또 섬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채도바 그리고 명암바가 이렇게 막 움직이죠. 얘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러고 하모니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보색 설정하기가 참 좋아요. 지금 하늘색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보색인 주황색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의 보색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요 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값을 선택하시면 색상 값을 입력해서 또 색상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팔레트를 가시면은 우리가 왜 자주 쓰는 물감은 옆에 이렇게 짜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레트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컨트롤 Z에서 뒤로 가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왼쪽 슬라이더바 밑을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게요.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주시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하면 얘가 이렇게 뒤로 가요.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펼치시고 다시 클릭하면 앞으로 오기, 앞으로 오기,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이게 돼요. 굉장히 편리한 팁이에요. 네, 이걸 아마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레이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레이어는 한국말로 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층이 생겨요. 그래서 그림을 층을 쌓아가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고 삭제, 밀고 지우기. 이 레이어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둘러보기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려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색깔을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조금만 더 밝게 할게요. 박스를 네모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모를 이렇게 그렸는데 안을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색을. 근데 이렇게 채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프로크레이트에서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 색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리고 채우기를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뚫려 있으면 잉크가 새어버려요. 뒤로 가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막으신 다음에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뒤로 가기를 할게요. 자, 박스가 그려졌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위에다가 고양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요. 저는 검은 고양이를 그릴 건데 이 밑에 검은색이 있네요. 얘를 선택하면 한 번의 색이 들어가죠. 여기서 고양이 이마, 고양이 귀, 그리고 고양이 털. 얘는 털이 긴 고양이에요. 그래서 장모 고양이 블랙.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죠. 허리랑. 그래서 털이 삐죽삐죽 박스 위로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하고 채우기를 넣으면 채우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에요, 그죠? 눈코입은요. 화면을 확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 축소가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요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눈코입은 웜그레이로 갈게요. 이렇게 그러고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고양이. 눈.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릴게요. 고양이 눈. 그러고 코. 그러고 입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는 입이 안 보여요. 잘 보시면 실제로. 왜냐하면 털이 까매서 입이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됐죠. 귀는 좀 여리여리한 코랄빛으로 갈게요. 속살 귀여우라고. 자, 이렇게 가고요. 이 고양이 머리 위에다가 귤을 하나 얹어 볼게요. 포인트로.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다 귤을 그릴게요. 귤색은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놓고 꼭지를 그릴게요. 여기서 초록색이 있네요. 초록색 이렇게 넣어서 조금만 더 진하게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놓고 귤은 표면이 오돌도돌하니까요. 울퉁불퉁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점점점점 그쵸?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박스가 저는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박스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스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의 이동 툴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 그리고 각도.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즈. 근데 지금 균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고요. 자유 형태로 두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박스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줄이는 거는 추천을 하는데 늘리는 거는 이렇게 추천하지가 않아요. 살짝 늘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늘려버리면 외곽이 뿌연하게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높이만 살짝 줄일게요. 그러고 박스가 이렇게 잘 보시면은 2C가 들어가서 위가 좀 넓고 밑에는 좀 좁아요. 그래서 왜곡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찌그러뜨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조금 찌그러뜨릴게요. 그리고 뒤틀기는 여기선 별로 티가 안 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뒤로 가기. 수정이 다 끝났으면요 이동 툴을 다시 눌러서 선택을 다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이 박스에다가 라벨을 좀 그려볼게요. 좀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브라운을 조금만 밝게 할게요. 자. 근데 박스처럼은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왜냐면 뚜껑이 없어서 그래요. 뚜껑을 조금 그려주면 좀 더 박스처럼 보여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이 박스는 맨 위에다 그릴게요. 자. 박스 이 색이랑 똑같은 색을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위치를 다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역에 남아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쓰면 되는데 남아있지 않는다 그럴 적에는요 슬라이더 바 요 사이에 네모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피커 창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귤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귤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박스색이 필요하니까 박스 위에다 이렇게 두시면 박스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기를 넣어볼게요. 퍍었어요. 잘 보면 여기가 뚫려있어요. 이렇게. 자, 됐죠? 근데 고양이를 가리고 있어요. 지금 레이어가 맨 위에 있어서 그래요. 고양이 밑으로 내릴게요. 내리실 적이
레이어를 이동하실 때는요, 이렇게 해서 1초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내리면 돼요. 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슬라이딩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누르셨다가 1초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박스의 좀 두께를 좀 잡아줘 볼게요. 살짝만 어둡게 해서. 박스 너무 두꺼운데? 뒤로 가게. 이렇게 두께를 잡아줄게요. 저 여기 조금 박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스를 다시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됐네요. 피커 창으로 이 박스 색을 다시 지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귤이 여기저기 떨어뜨려져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져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복사해서 여기저기다 놓아 볼게요.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넣으면요, 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위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선택 툴이 지금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얘를 이렇게 옮길게요. 그리고 살짝 돌릴게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얘를 이렇게 좀 넣고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붙여넣기. 그럼 또 이제 또 붙여넣어졌어요.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한 개쯤은 이 뒤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쓸어 내립니다.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있으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너무 똑같잖아요. 얘를 반전시킬게요. 뒤집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귤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을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얘를 끄면 살짝 안 보이게 하기, 보이게 하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럼 얘겠네요. 그쵸?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네요. 그죠? 얘예요. 얘를 선택하고 선택 툴을 누르시고 밑에를 보시면 수평 뒤집기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요. 그죠? 갖다 붙인 게 티가 좀 덜 나죠. 그래서 약간 사이즈를 키울게요. 요 정도 키우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 귤은 뒤로 가야겠다. 그쵸? 봤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귤인지. 요 귤이네. 요 귤.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1초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자, 귤도 이렇게 여기저기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배경에다가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 배경 색상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배경 색상은 클릭하면 바로 색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컬러 선택 창이 이렇게 떠요. 보면 저는 진한 초록색으로 갈게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명암과 채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색상을 봐가면서 배경색을 넣을 수 있어서 이 기능은 좀 편해요. 이렇게 하면 좀 진하게 넣으면 얘네가 잘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은 또 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좀 바닥이랑 좀 구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바닥색은 따로 넣을게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요. 맨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바닥색은 밝은 좀 아이보리 베이지 그런 색으로 들게요. 따뜻한 색으로. 아니야, 약간 코랄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코랄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또 바닥을 이렇게 또 칠하려면 한참 칠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럴 적에는요, 이렇게 쭉 길게 놓고요,
이렇게 넣으면 또 채워져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시점은 이렇게 했고 채웠는데 아이고 채웠는데 안 채워져 이렇게 막 퍼져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뚫리지 않게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림자를 넣을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이것보다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넣을게요. 다 그렸어요. 완성! 자 이제 다 그렸으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 갤러리 옆에 공구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동작 창이 떠요. 그래서 공유를 누르시고요. 어떤 파일로 공유할 건지 파일 형식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일 만만한 JPG로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어디다 내보낼 거니 하고 창이 이렇게 떠요. 저는 이 안에다가 아이패드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미지 저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면 내보내기 성공! 성공했는지 확인할게요. 사진에 들어가 앨범에 들어가시면 나의 앨범에 최근 항목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이렇게 떠요. 이거를 공유 버튼 한번 더 누르시면 또 뭐 에어드롭이나 뭐 메일이나 또 네이버 어플 깔려 있으면 네이버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이패드에 저장이 돼 있고요.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돌아오면은 아까 그 화면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갤러리로 갑니다. 그럼 우리 처음 화면이 나와요. 처음 화면에 네가 이거를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떠요. 제목 없는 아트워크로 떠요. 이렇게 제목을 넣어 볼게요. cat1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해서 넣었어요. 그럼 이 프로크리에이터 안에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기초 강좌 2로 해서 이어서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